대부분 소고기 뭇국은 소고기를 볶은 뒤 물을 넣어 육수를 내지 않나요? 이렇게 끓이는 소고기 뭇국은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먹어봤으니까 내 맛을 모르지 않겠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봐도 참 맛이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은 이렇게 옵니다. 사골과 무의 색다른 만남. 소고기 뭇국을 어떻게 사골 육수로 끓일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음영도 남다르다. 이거는 제가 시집가서 배워온 밀양박시 국당공파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이 음식만큼은 더하거나 빼지 않죠. 종가에서 배운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데요. 먼저 12시간 동안 핏물을 뺀 소고를 뿌얀 국물이 나올 때까지 끓여줍니다. 네, 7, 8시간 돼서 뼈가 이 정도 이제 드러나면 된 거예요. 이게 1차. 여기서 끝이 아니다. 1차로 끓인 사골 육수는 따로 보관하고 2차로 4시간 동안 끓여주면 또다시 뽀얗게 국물이 나옵니다. 끝난 줄 아셨죠? 같은 작업을 반복해 3차까지 끓인 후 섞어주면 드디어 진한 사골 육수 완성! 이렇게 색깔이 다르네요. 16시간에서 20시간을 하고 있어요. 맛있는 육수를 뽑으려면 그 정도 시간은 걸려야 돼요. 제가 시집가서 정말 잘 배운 음식,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음식, 이게 바로 소고기 뭇국이에요. 이제 소고기 뭇국에 들어갈 무를 썰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깍두기를 담글 때처럼 무를 두껍게 썰어줍니다. 네, 납작하지 않네요. 제가 처음에 모르고 얇게 썰었다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끓여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시원한 맛을 많이 내기 위해 1시간 동안 끓이는 무. 그러다 보니 두껍게 썰어야 무르지 않는다고요? 익혀둔 소고기 아롱사태와 기름기를 잡아줄 다시마도 넣고 끓여주면 소고기 뭇국 완성입니다. 진정한 맛과 건강한 음식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준수한다라는 거예요. 지극정성. 진짜 종가 어르신들이 알려준 그 맛 그대로 손님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주인장. 그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무가 들어가서 설렁탕하고 다른 시원한 맛? 아주 진한 시원한 맛입니다. 맛있어요. 또 생각나는 맛이에요. 한번 봐보실래요? 너무 맛있습니다.